자, 그 다음에 64번 문제. 과거에서 냉동 제조시설 설비의 냉매 설비에 설치하는 자동 제어 장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요런 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보실 때 틀린 것인지, 그 다음 옳은 것인지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압축기의 고압축 압력이 상위 압력을 초과하는 때에는 압축기의 운전을 정지하는 고압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개방형 압축기에서 저압축 압력이 상위 압력보다 이상 저하할 때 압축기의 운전을 정지하는 저압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그죠? 저압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압축기를 구동하는 동력 장치에는 과열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압축기를 구동하는 동력 장치에는, 그죠? 과열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과열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하 보호 장치, 그죠? 과부하 보호 장치. 과부하 보호 장치.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죠? 압축기를 구동하는 동력 장치에는, 이 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이다. 그죠? 우리가 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부하라고 하는 의미는, 어른들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와 같은 무게. 그런데, 초등학교 이하가 짊어지는 무게.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할 때, 어른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그죠? 초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이, 애들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울, 솔직히 어른이 들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는 못들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들려고 하면 그 어린아이에게는 과부하가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때, 정원이 10명인데 11명 타게 되면 과부하가 걸린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압축기를 구동하는 동력 장치, 그죠? 동력 장치에는 보통 압축기를 구동하려고 하면 이 동력 장치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모터를 우리가 동력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하겠죠? 열이 발생하다 보면 우리가 모터가 우리가 박살난다라든지, 그죠? 다른 우리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축기를 구동하는 동력 장치에는 과열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독성 과부가스 배관 중에서 이중관으로, 그죠? 이중관. 이중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배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우리가 형태로, 그죠? 배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안쪽에 배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배관을, 독성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으로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외천관, 내경. 자, 요것을 우리가,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요 배관이 요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쪽 배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외천관 내경. 자, 외천관 내경이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 거리를 우리가, 외천관, 내경, 외천, 바깥쪽에 있는 배관의 내경, 그 다음에 내천관 외경, 내천관 외경이다라고 하면, 자,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내경.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내천관 외경의 몇배 이상을 표준을 하는가, 몇배 이상을 표준을 하는가. 자, 요것이 우리가 1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요것을 우리가 2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1번은, 1번 이꼴은, 그죠? 1번 이꼴은 2번 곱하기 1.2, 그죠? 1.2배. 2번 곱하기 1.2배 이상을, 그죠? 이상을 우리가 뭐로 한단 말입니까? 표준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65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정전기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청정기라고 하면 전기가 흐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다가 이것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전기가 흘러갈 경우에는 우리가 스파크를 발생을 시키는 이 스파크라고 하면 정전기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불꽃은 스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점화원의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스에서는 정전기에 대한 내용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다. 물질의 표면 상태가 원활하면 발생이 적어진다. 예,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물질 표면이 기름 등에 의해서 오염되었을 때는 산화 부식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정전기의 발생은 처음에 접촉, 분리가 일어날 때 최대가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분리 속도가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이 적어진다. 이 분리 속도가, 그죠? 분리 속도가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은 적어진다가 아니라, 그죠? 적어진다. 요 문장이 잘못된 것이죠. 빨라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리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죠? 여러분들 책받침을 겨드랑이에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비비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전기가 더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받침을 정전기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머리카락을 대면 머리카락이 쫙 이렇게 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가, 그죠? 배관 속을 통과할 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전기가 더 발생이 잘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6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